오늘은 가족들끼리 명절도 다가오고 주일날 약식도 치고 육전도 하고 또 생선전도 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. 약밥에는 견과류와 자색 고구마를 돌려깎기 해서 두 번 쪘고 육전, 생선전, 네. 가족들끼리 오붓하게 주일을 보냈습니다. 이건 50년 전에 구상 조각하던 시절에 만들었던 모자상인 것 같아요. 인체를 럭비공처럼 양옆을 눌러서 선이 샤프한 선이 나오면서도 우아한 어깨선과 두 아이를 품고 있는 어머니의 자유로운 모습이죠.